그럼 나머지 양념 배합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복습해 볼까요? 배추 한 포기당 고춧가루도 4큰술입니다. 그러면 배추가 제가 9포기니까 4, 9, 36. 36숟가락.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. 잠시 중단할게요. 그 다음에 찹쌀풀을 넣습니다. 찹쌀풀은 보통 제가 5포기 할 때 4큰술, 3-4큰술로 합니다. 그러니까 3큰술이나 4큰술에 찹쌀가루를 넣어서 풀을 써요. 이렇게 풀을 쓰는데 이번에는 8큰술을 했습니다. 찹쌀풀도 다 넣었네요. 근데 찹쌀풀이 처음에는 봄배추가 봄배추 할 때만 사용했는데 몇 년 하다가 이제 그 후에는 모든 계절의 배추에 다 넣습니다. 이제 쪽파와 부추를 잘라 넣으면 양념은 끝입니다. 사실 저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냈지만 오늘은 워낙 지금 쪽파가 비싸네요. 보니까 그 다음 부추를 넣습니다. 부추 또한 그렇게 자릅니다. 다시 한번 복습하면 생강 포기당 10g, 그러니까 90g, 그리고 마늘은 그것의 3배니까 270g, 쪽파 2단, 부추 2단, 그 다음에 고춧가루는
4큰술 4936. 그다음 그 찹쌀풀은 제가 지금 8큰술로 했고요. 양파 9개. 근데 배추가 조금 큰것 같아서 10개 했습니다. 그러면 재를 다 버무리면 양념이 일단 끝입니다. 양념 배합은 다 했는데 배추가 무거워서 못 갖고 오겠네요.